어절. 그러다 보면 이게 의미가 생각나고 이게 소중한 것 같고 이게 순서가 쫙 매겨져요.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를 투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갔을 때 이제 의미가 챙겨지는 거죠. 그래서 자녀와 오늘 하루 얘를 만나고 얘를 저녁 때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하지?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것처럼 내가 오늘 애를 왜 데리러 가지? 내가 오늘 도대체 애한테 왜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? 이렇게 하는 오히려 관심 없는 듯하게 네. 하는 게 더 의미를 그럼 감성에 내가 자동으로 한번 제가 그 이혼하고 싶다는 사모님들 오시면 이혼합시다 그래요 저는. 그리고 이혼은 싫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. 그렇죠. 그게 꼭 새 남자가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.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잘 저랑 계획을 세우잖아요. 실제 이혼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그렇죠. 남편 상관없이 내 삶이 괜찮거든. 뭐 그건 약간 좀 본질적인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좋은 우산이 되기 위해서는요. 같이 그냥 지금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껴안고 지금 비를 같이 막고 있거든요. 네. 우리가 소나기를 막는 우산을 피려면 이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우리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. 그럼 애를 100명이라도 키울 수 있어요. 이 얘기가 저는 지금 역설적으로 하는 거예요. 네. 난 애를 100명이나 키울 수 있다.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그 아이 좀 가벼워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우리 애를 좀 쉽게 키웁시다. 네. 어떠세요? 네, 고맙습니다. 정말 그 우리가 아이한테 욕심이 너무 많고 네. 내가 애인지 애가 난지 모르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아이한테 욕심을 자꾸 이제 잔소리로 풀게 되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우산의 그렇죠. 역할을 좀 해주자. 네. 너무 감동이에요. 그렇죠. 사실 이제 뭐 행복이라는 건 멀리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멀리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다. 네. 그리고 정말 행복을 뭐 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 많잖아요. 정말 잊고 지냈던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 해도 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네. 읽어주는 그런 우산 같은 엄마가 된다면 너무나도 뭐 이렇게 찡그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우산 같은 엄마. 아 이쁘잖아요. 네. 아니 그렇다면 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늘부터라도 아이하고 거리도 두고 이 거리에 있는 의미도 찾고 그럼 참 좋을 텐데요.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애들이 적응을 못해요, 선생님. 그렇죠. 이게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기술로 지금 써먹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. 네. 일단은 우산이 돼주고 싶으면 난 우산이 안 되겠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게 나아요. 이게 웃겨갖고 우리 감성이 청개구리 같아갖고요. 네. 난 절대 우리 애한테 우산이 되지 않겠다고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세요. 그럼 우리 감성이 그러면 안 돼. 근데 내가 그래, 나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이게 작심삼일 이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. 우리 감성에 내면 하도 하라는 게 많아서 사실은 애보다 힘든 게 내 안에 있는 감성의 뇌예요. 걔도 또 다른 나의 하나의 아이예요. 네. 얘랑도 우정을 맺어야 돼요. 너 너무 힘들지?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야, 우산 되기 웃기지 않니? 그 얘기? 힘들지? 야,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니? 한번 돼볼까? 이래야지 우산이 되겠어. 이러면 우산이 되기가 어려워져요. 그렇군요. 아이하고도 좀 이렇게 먼저 물꼬를 좀 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대화법이랄까요? 선생님 좀 권해주실 만한 게 혹시 있습니까? 예, 그래서 이게 연애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. 아주 까칠한 애. 그리고 이미 나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. 네. 똑같은 거예요. 내가 진짜 애 때문에 못 헤어진다고 하고 있는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 신뢰는 사실은 은은한 칭찬이에요. 칭찬에 다 약하거든요. 네네.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린 자꾸 아예 안 좋은 것을 고쳐주려고 하거든요. 그거 별로 효과 없어요. 그렇죠. 아예 좋은 점을 발견해서 아 얘가 공부는 못하지만 대인 관계가 좋네.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예, 큰 사람 중에 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. 야 나는 예, 너는 대인 관계 좋으니까 됐어.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마. 그럼 애들이 스트레스가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. 나 공부할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. 네네, 그걸 이제 역으로. 테크닉으로 쓰자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니까. 예,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예 좋은 점을 보는 눈 이게 네. 중요한 것 같아요. 표현 안 해도 다 알아요, 애들. 그렇죠. 그래요.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일상에서요 아이한테 은근한 칭찬을 해주면 내 아이가 받고 있는 뇌의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면서 네. 서로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그러게요. 같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부부 얘기도 또 많이 그러게요. 좀 들으시길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 함께해 주신 윤 교수님께 큰 박수 네. 부탁드립니다. 아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김윤 씨 감사합니다.
네, 오늘 부모 시청 소감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방송 이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 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는요,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. 아동 출판 브랜드 아이세움에서 1, 2, 3, 4, 5, 6 수학 동화 시리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자,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월요일 아침 11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